지난주에 무척 논란이 됐던 사건입니다. 신림동 CCTV. 이 CCTV 사건 속의 남성, 강간미수 혐의로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바로 이겁니다.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 성폭행으로 나갔다고 보긴 좀 어렵다. 일단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죄명을 변경을 하죠. 그렇죠. 주거침입 강간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처벌의 특례법에. 주거침입 및 강간미수가 아니라 네, 주거침입 강간죄예요. 강간죄. 죄명 자체가. 그걸로 변경을 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예, 예. 검찰도 받아들였고요. 법원도 이를 인정해서 지금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여론법. 여론몰이에 경찰이 손을 든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들어가질 않았는데 강간미수를 적용할 수 있는가? 여기다도 갸우뚱하는 소리들이 꽤 많더라고요. 1991년도 판례가 하나 있는데 예, 예.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남성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방문을 강하게 두드리는 거 이게, 예. 이게 바로 폭행 협박이다. 그래서 이걸 성폭행에 착수가 있었던 걸로 봐서 강간미수 혐의를 이제 적용했었던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CCTV를 보면 예. 피의자가 신림역에서부터 피의자 집까지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계속 쫓아와요.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에는 예. 다른 층을 일부러 누르면서 안심을 시키려고 하고 예. 그다음에 정말 1초 상관으로 문 닫히면서 탁! 이 사람은 진짜 나쁜 목적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폭행 협박이면 모르는데 지금은 강간미수죄가 되느냐 아니 강간미수에 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폭행 협박이니까 아 폭행 협박을 네. 강간미수 네. 강간의 시작으로 착수. 본다. 예. 네. 그러니까 두드리는 거 이게 바로 그 폭행 협박으로 보냐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문을 쾅 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10분여 정도 그 행동을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그것을 강간의 착수로 본다. 그 여성분의 외포심을 했다. 따라서 혐의 적용 가능하다. 네. 백 변호사님. 일단 지금 말씀하신 91년도 판례는요. 예. 정말 성폭행의 의도가 명백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예. 방문을 정말 부술듯이 피해자가 아 여기서 더 뭐 문을 부수고 들어오면 나는 뛰어내리겠다 이런 소리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예. 이거는 당연히 성범죄 실행에 착수될 수 있죠. 이번 사건 영상을 가만 보시면 예, 예. 들어가려고 하다가 실패하죠. 예. 그런 정도의 시도라면 이 사람이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아직 그 사람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거는 일단은 91년도 판례와 비교할 만한 실행의 착수로 보기 일단 어렵다가 첫 번째고요. 만약에 이게 인정 안 되고 주거침입만 인정된다면 물론 아마 청취자분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주거침입 원래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지만 이런 정도의 사건이라면 형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요? 굳이 죄명을 바꾸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벌금형이 아니라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형 500만 원의 벌금형이라면 주거침입으로도 실형이 충분히 가능해요. 주거침입죄인데 좀 강력한 주거침입을 그러니까 형량은 마음으로 근데 하지만 죄명은 법률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분석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만 죄를 인정을 해야죠. 자, 그러니까 강간미수까지 적용하는 건 어렵다. 그 남자가 무슨 마음을 먹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말은 좀 안 되긴 합니다. 들어가서 사랑을 고백하려고만 했습니다라고 하면 노 변호사님 그랬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항상 문제가 돼가지고 예. 그동안에 많은 법조인들이 강간미수는 너무 조금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제가 조금 놀랐던 거는 법원에서 영장을 네. 발부했잖아요. 구속영장 발부했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 검찰에서 청구한 영장 범죄 사실이 바로 이 강간미수가 적용이 돼서 영장이 발부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예. 이 남자가 아무리 부인한다 하더라도 강간미수 정도까지 인정될 수 있을 만한 이게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전과가 있다든지. 노 변호사님은 2012년도에 이 사람이 길을 가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이 사람이 부인함다 하더라도 그 말을 안 믿게 만드는 뭔가가 되는 거죠. 권용성님도 결국은 뭐 성폭행을 하려고 성추행을 하려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문자가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상식적으로 추론은 해요. 네, 하지만 하지만 실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 그 생각만 가지고 처벌을 하기 시작하면 그건 나라가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이 남성이 극단적으로 이 여성을 살해하려고 시도를 한 건지 강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한 건지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한 건지 그걸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심의 마음을 처벌하진 않습니다. 예. 내심의 마음을 처벌하는 거는 예. 그게 어느 정도 외부로 드러난 것 중에 이제 아주 위험성이 큰 범죄 살인죄 같은 거 예비 음모죄 처벌하잖아요. 그런데 예, 예. 이 성폭행 범죄는 예비 음모죄를 처벌하지 않아요. 마음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 저는 그 얘기가 좀 와닿긴 하네요. 아니 그러면 이 남자가 더 나쁜 마음 먹고 살인을 생각하고 있었으면 오히려 좀 감형해 준 게 되는 거네요. 살인미수가 아닌 강간미수로. 아니 이거는 정말 살인미수까지 볼 수 있는 정도 수준 아닙니까? 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전 단계밖에 처벌 못한다는 거고요. 법조계의 대체적인
중로는 뭐예요? 중로는 강감히 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변호사님들마다 다 그 얘기하시더라고. 법적으로는 참 안타깝지만 어렵다. 그렇군요. 이렇게 첨예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오늘 요모조모 다양한 각도로 좀 생각해보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법 쪽의 중로는 이쪽이라는 거. 하지만 여론은 또 이쪽이라는 거. 오늘 좀 골고루 고민을 해봤네요.